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아시스는 식품 방송은 아닙니다만, 네. 어찌 보면 우리 먹거리만큼이나 중요한 오. 우리 집 이제 씻기도 하고, 양치도 오. 하고, 어떤 집은 그물 받아서 끓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음용까지 이어지는 우리 집물 점검을 한번 하고 갈 텐데, 네. 봄맞이 대청소를 딱 하는 것처럼, 네. 안 보이는 곳까지 잡아낼 수 있는 방송이 오늘 바로 이 네, 방송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샤워 후에 달짝지근하게 시원하게 아. 한잔하라고 레모네이드까지 함께 준비해 드렸고요. 네. 오늘은 본품 구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집에 정말 든든하실 거예요. 네. 따로 구매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꾸러미 세트로 오시면요. 본품 플러스 리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여러분, 요즘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네. 샤워기 필터 방송 준비했습니다. 네. 가격 구성 굉장히 좋고요. 지금 오아시스 어플 저도 이제 전주에 계시는 네네. 저희 엄마한테 엄마 이거 다운받고 나 방송하는 거꼭봐 했거든요. 오. 요거 감독님 자세하게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빌리아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샤워기 필터예요. 그것도 아주 믿고 쓰실 수 있는 샤워기 필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플 다운받으시잖아요. 여기가 요즘 핫플입니다. 라이브 쇼핑 오시면 지금 이 화면 있죠? 네. 저희 보이죠? 자, 들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이 주황색 오렌지 쿠폰. 박스에 쿠폰이 네. 너무 중요해요. 하셔서 여기를 누르시면 발급됨, 네. 여기를 누르시면 발급됨이죠. 네. 각각 개별도 사실 수 있고 어찌됐거나 뭐그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라이브 쇼핑 방송이 가장 좋습니다. 77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템 아 그거 사셨구나. 3M 너무 3M 좋아요. 사셨구나. 오늘은 여러분의 수도관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트 있고요. 밑에 하나하나 구매하실 수 있는, 오늘 간단하네요. 여기서 네. 끝이네요. 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그건 거죠? 만약에 네. 우리 집이 갓 이사 간새 빌라, 오. 신축 빌라, 신축 아파트, 네. 이러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와, 나 벌써 여기 20년째 살고 맞아요. 있고, 정말 내 어린 시절, 나의 인생이 여기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내가 오래된 나이 드는 집이죠. 것처럼 네. 수도관도 같이 녹슬어요. 근데 동호님도 빌라 총무를 아, 해보셨겠지만 그렇죠. 수도관 청소가 따로 없어.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나? 저희 집이 지금 한 11년 정도 됐거든요. 스스로 느끼는 게 저도 이제 가끔씩이요. 세면대 물을 이렇게 한번 받아놔요. 오랫동안 받아놓고 물 색깔을 보면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점점 이렇게 빨개지는 거예요. 20년대 집은 어떨까요? 더 심하죠. 더 심한 집 말씀드릴까요? 시골에 내려가시면요. 그곳은 다 수도관입니다. 수돗물. 수돗물은 더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필터와 본품까지 같이 보내드립니다. 한 제가 번에 처리해 드릴게요. 동호님 얘기 듣고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 엄마 아빠가 전주 시골에 사시는데 아, 시골이시구나. 거기는 가스도 도시가스 아니에요. 네. 겨울에 기름 사다가 30만 원어치 제가 엄마 아빠 기름 채워드리면 그 기름 보일러 떼세요. 그럼 네. 수도관도 마찬가지로 도시처럼 안돼 있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도 네. 이거 쓰는데 네. 한두 달 지나가서 보면 이게 갈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자, 맞아요. 필터 색깔이 변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우리 집 수도관이 그렇게 깨끗하진 깨끗하지 않다. 않다. 지난번에 먼지 털이게 최애 템 됐어요. 깨끗하겠거니 방치했다가 감사합니다. 아기들 피부 관련해서 뭔가 이 너무 집에서 많아요. 물이 안 맞아. 물갈이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 제품 꼭 써보시고요. 네. 자, 이런 분들께 추천하겠습니다. 각 이렇게 돌려드릴까요? 이게 네. 좋을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집 수도 배관이 오래돼서 걱정이 되세요? 동호님 11년? 그치, 11년. 걱정될 요즘 수 웬만한 있지. 집 20년, 30년 된집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녹물, 수도관이, 오. 여러분 수도관이잖아요. 네. 녹쓰는지 안 쓰는지 내 눈으로 못 보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염소, 여러분 잔류 염소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수영장 소독할 때 염소를 같이 써요. 네. 독하다는 소리죠? 맞아요. 세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우리 가족 피부 건강 괜찮을까요? 의심해 보시고. 수돗물 유충 사태, 이거 기억나요? 뉴스 봤어요, 예, 인천 동호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 막 뭔가 이게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것들 너무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애기들이 집 엄마들이 막 그때 완전 막 난리 난리 났었잖아요. 났었죠, 정말. 그리고 수압이 너무 얇아서 쫄쫄쫄쫄쫄. 아이고, 아유, 답답해. 아이고, 오래 씻어야 돼요. 시간이 답답해. 오래 걸립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뭐예요? 수도세도 많이 나와요. 네. 절수 필요하세요, 여러분? 절약하고 싶으세요? 수도요금 절약하고 싶으세요? 강력한 수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동호 씨도 지금 피부가 뒤집어져 고민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쵸? 물 걱정했죠? 네. 물 의심했죠? 이거예요. 오. 자,
20년이요? 이게 수도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무서워. 맞아, 땅에 묻혀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막 녹물 나오고 막 새빨간 물 나오고 막 이슈 있었잖아요. 그리고 각종 세균 이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샤워기까지. 여러분 지금 이거에 집중해주세요. 네. 우리가 샤워를 왜 할까요? 깨끗해지려고 하죠. 가장 최종 단계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네. 하루 종일 막 우리 밖에서 막 꾸덕꾸덕한 거 만지고 이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 너무 씻고 싶다. 근데 그 물 안에 막 녹이랑 잔류 염소랑 이런 것들이 가득 차다고 생각해보자. 필터색 바뀌는 거 보고 수돗물에 라면물도 못 끓이겠어요. 이런 분들 오늘 오시면 좋고요. 자, 제일 먼저 네. 요 제품입니다. 동호님, 네. 봉투 보내드릴게요. 우리도 아예 바꿨죠. 샘플 받아서 싹 다 바꿨는데 아우, 너무 행복해요.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내 피부 뭔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더 기분 좋고요. 자, 본품 받아보시면 이렇게 열어보시면 저희가 이 안에 필터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1차 필터, 2차 필터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아예 샤워기 헤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네. 샤워기 헤드가 나왔는데 이 아래 길쭉한 이런 필터 많이 보셨죠? 네, 1차 필터입니다. 네, 많이 보셨죠? 세디먼트 네. 필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염소볼 헤드 필터가 하나 더 들어가요, 여러분. 아, 두 개예요? 두 개의 필터가 들어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와, 예전에는 이 아래 것만 맞아요. 아래 것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슬림하죠? 그냥 슬림해요. 네. 요즘 이 수도에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차, 2차 두 번 걸러드리겠습니다. 되게 좋네요. 그래서 1차 저희가 보여드리는 세디먼트 필터는 저희가 리필용에서 지금 보고 계시죠? 네. 4개 더 갑니다. 그쵸? 자, 그리고 헤드 필터도 하나 더 보내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권장드리는 건 한 2개월에서 3개월 쓰세요인데 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꾸러미로 만나보시면 한 15개월 정도는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하나하나 깨끗하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옵션으로 들어가면 추가하시면 되고요. 네. 이 아쿠아듀오 지금 오아시스에 다 떠있는데 밑에 보시면 뭐 세면용이라든지 아니면 주방용이라든지 헤드 잘 나와. 잘 됐죠? 잘 됐죠? 샤워기 필터 바꿔볼까 싶었는데 잘 됐어요. 자, 오늘 바꾸세요. 역시나 오아시스 네. 구성 가격 너무 좋고요. 자, 이 필터가 또 4개가 있는데 이 필터가 포함이 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꼭지 4개가 있는 게 네. 꼭지 4개가 있는 게 아래로 가시면 되고요. 네. 약간 이렇게 꽃 모양으로 돼. 이거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하는 방법 보여드릴 텐데 너무너무 쉬워요. 정말 나 너무 공감돼. 집 교체는 못하니 샤워기 교체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네. 자, 요거 지금 가격 나왔나요? 가격 한번 보고 갈까요? 얘도 세드먼트 필터. 감사합니다. 가격 나왔는지 가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 혜택 가격 보세요. 45,000원 아니라 29,800원이에요. 이 필터가 그러면 라이브 혜택 충분히 이용하시고요. 네. 자, 다음 거 요거 가겠습니다. 이제 헤드 필터인데 저는 이 헤드 필터 때문에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자, 옵션은 따로따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네. 이제 아까 위에 떠있던 거는 샤워기 아예 필터 가격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옵션 가격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반포 방배는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예전부터 다른 제품 사용하고 있었던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정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예전부터 잔류 염소 제거에 너무 좋고 특히나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막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1차 필터, 2차 필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따로 옵션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도 필터 관련해서는 어떤 한국에서 딱 정해놓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어떤 인증을 통하는 게 그렇죠. 훨씬 더 안심이 되실 거예요. 그거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 제품이에요? 저희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네. NSF라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수질 테스트하는 곳인데요. 얼마나 까다롭냐면 이곳에 테스트 받아서 통과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보여드린 거 1차 필터 있죠? 지금 보여드린 이거요. 네. 이거 4개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인증 받았습니다. 그렇죠. NSF 인증 받아서 여러분들 써보시는 분들도 정말 후기도 너무 좋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2차 필터까지 인증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까다로운 곳에서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써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잔류 염소나 우리가 생각해 염소가 뭔지 아시죠? 염소가 뭐냐면 우리가 수돗물 받아놓은 다음에 금붕어한테 바로 물 못 줘요. 식물한테 바로 물 못 줍니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왜 있다 주세요? 염소 날아갈 때까지 날려야 기다리시는 돼요. 거죠. 네. 그러실 필요 없이 바로 줘서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쵸? 자,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세디먼트 필터는 네. 5마이크로미터. 제 머리카락이 0.08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근데 이 세드민터 필터에 들어가는 5마이크로 이거는 0.005마이크로미터예요. 네, 제 맞습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얇은 폴리프로필렌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녹물이나 네. 녹물이나 먼지나 모래를 제거해 주는데 여러분 방금 네. 얘기해 주셨던 거 NSF 인증 이거 어디서 많이 보이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정수기에서. 어 맞아요. 정수기 뭐 우리가 먹는 물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얘네는 정말 영향력 있는 공인기관입니다를 누가 인증해 주냐면 저희가 아니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한 공인기관에서 네. 이 마크를 획득하고요. 네. 그게 저희 필터라는 아쿠아도요 필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많은 필터들 중에서도 요 미국 NSF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따져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필터가 됐어. 이제 어려운 거 됐어. 이제 그만. 알았어. 그러면 이 필터가 저희가 오케이, 이거 좋은 거 알겠어. 어제 그러니까 좋은 거 알겠어. 어제 실험하다가 네. 필터 얘 뭐라 그래? 펌프라 그래요? 네, 펌프입니다. 이거 미니 펌프예요. 30억 없으니까 3만 원 꾸러미 구매 가성비 갑이라고. 자, 갑니다, 여러분. 자, 먼저 검은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이게 지금 녹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저희 필터 끼웠고 지금 아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펌프에다가 저희 필터 연결했어요. 샤워기 네. 필터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감독님? 그렇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얘 펌프를 담글 거예요. 자, 검은 물이 이제 저희 필터를 통해서 나옵니다. 샤워기를 통해서. 자, 이제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봐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어떤 물 나오나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자, 여기 필터, 동우님 필터 새 거 하나만 까서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 깨끗한 필터가 지금 검게 변했고요. 나오는 물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이 순식간에. 필터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 필터가 순식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와, 순식간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길 보세요. 이 말고 깨끗한 물을 보세요. 맑은 물을 보셔야죠. 심지어 여기서 다 못 걸은 더 미세한 것들은 위에서 한 번 더 걸으네요. 네, 2차 필터까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아, 물 다 떨어졌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여기 저희가 또 물 채워서 또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지금 보이시죠?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저희가 필터가 1차, 2차로 나눠서 순식간에 거릅니다. 순식간에. 자,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필터를 사용하시면 우리 집 물이 더러웠었다? 순식간에 아실 거예요. 마셔도 되냐고요? 웬만하면 네. 정수물 마시시고요. 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네. 이게 필터의 역할입니다. 이게 필터의 역할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예전에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이제 뭐 이게 피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순 없겠지만 네. 막 어느 날 막 계속 성이 나 있어, 피부가. 화날 때 있어요. 화나고 썩 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난 최선을 다해서 유기농 화장품 쓰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설탕도 안 먹고 탄수화물 밀가루도 다 끊고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 돈백 들여가지고 피부과 누워가지고 레이저 쏘고 뭐하고 네. 하는데 나아지질 않아요. 맞아요.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가장 1차 내 얼굴이 가장 깨끗해야 되는 세안 단계에서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네.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아이들. 봐봐. 저런 얘기가 나죠. 주방용, 세면용도 행사해주세요. 이것도 이제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필터 잘 바꿀 수 있는 서초 구민이 되고 싶다. 지금 방배동 아까 반포 주민분들 많이 오셨나 네, 봐요.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이 홀을 보시면 네. 스테인리스 미세홀이라고 해가지고 네. 자, 보이시죠? 요게 그렇게 이게 수압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이 홀이 295개예요. 295개의 홀이 초미세홀로 되어 있는데 가끔씩 저는 이 홀이 너무 이렇게 많다 보면 아픈 거 아니야 해서 어제 직접 사용해 봤거든요.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 강력합니다. 자, 화장실 청소하실 때도 엄청 좋으실 거예요. 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네. 여러분 여러 가지 필터들 가져다가 테스트할 만큼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네. 과연 잔류 염소를 잘 걸러내는지, 중금속을 걸러내는지, 네. 녹물은 잘 걸러내는지, 여러 가지 먼지들, 모래들,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 잘 걸러내는지. 네. 근데 여러분, 딱히 기준이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NSF 인증, 네. WHO에서 와, 얘네는 짱이야. 정수, 뭐 주방 식기, 주방 용품, 혹은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얘네가 인증하면 당신들이 인정합니다. 그걸 네. 누가 해줬다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한
이거를 여러분 제가 수시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인증받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거. NSF 인증 획득했어요. 네. 밑에 한 번만 읽어주세요, 동훈이. 뭐라고 써있나요, 여기? 녹물 필터뿐 아니라 염소벌에도 NSF 인증을 받은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자, 이건 뭐냐면 1차 네. 필터뿐만 아니라 2차 필터까지도 저희가 NSF 인증 받았습니다. 2차 필터가 지금 이거죠? 네, 여기 볼이 있는데. 이거죠? 이게 염소볼이에요, 여러분. 네. 뭐 흔들어보면 소리 나죠? 이거.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자. 1차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 2차까지 저희가 잔류 염소까지 완벽하게 최대한 없어드리기 위해 2차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끼셔도 상관없고 바꾸는 방법이요. 저희가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네. 저희 회사 PD님 중에 정말 손 둔하신 분 한 분 계세요. 손재주가 아예 없는 분 한 분 계세요. 네.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남아서 찍는데 나는 되게 오래 걸리고 끙끙 앓줄 알았는데 잘하더라고. 네. 무슨 얘기예요? 쉬워요. 네, 맞습니다. 그 2차는 이쪽으로 그 헤드 있는 부분으로만 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이거 앞뒤로 껴도 상관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여기로만. 예, 이쪽이 앞으로 나오게끔. 예, 이쪽이 뒤쪽으로. 예. 그 부분만 여러분. 아, 알겠다, 알겠다. 네네네. 이렇게 홀이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뒤로 가야 된대요. 네. 우리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또 배우네요. 네, 하나 보면 배우게 보시면 됩니다. 매끈한 부분이 앞쪽으로 오면 되고요. 그러니까 매끈한 부분이 내가 물 맞는 부분이죠, 그렇죠? 아, 매끈한 부분이 이제 뒤쪽으로. 아, 매끈한 네. 부분이 뒤쪽이래요, 여러분. 네. 그리고 홀이 볼록볼록하게 네 개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물 나오는 쪽으로. 물 나오는 쪽이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오, 교체 금방 간편하네요. 다 했죠? 우리 PD님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네. 여러분들한테 이게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염소볼이에요, 여러분. 오, 2차 필터. 여기 홀, 요거 있죠? 쬐끄만 거 여기 보이죠? 볼록 올라온 거. 네. 요거. 뭔가 만져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테두리에 하나, 둘, 나 집에 있는 거 잘 꼈겠지? 셋, 넷,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쵸? 세 세트나 시키셨어요. 이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아무것도 안 걸리는 맨질맨질한 데가 있어요. 이게 뒤쪽으로 가고요. 똥손인 저도, 여러분 저 똥손인 게 여기서도 티나죠? 그리고 저는 사용설명서를 잘 안 읽는 사람입니다. 지하수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가능하죠. 이 부분이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앞부분으로. 네, 그거를 줘보세요. 네, 네. 그거를 그래서 줘보세요. 이거 껴드릴게요. 헤드. 이제 헤드 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이제. 자, 보시면 없는 쪽이 위쪽으로. 네, 됐습니다. 쪽에. 아, 그럼 내 말이 맞잖아, 동훈이. 아, 둘 다. 맨질맨질한 부분이 내가 맞는 부분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쵸, 내 말이 맞잖아요. 역시 헷갈리게 해서. 네. 자, 여러분, 맨질맨질한 홀 있죠?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뒤로 가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나 이렇게 넣었어. 아, 잘하셨어요. 네, 나 이렇게 넣었어. 네, 그리고 뚜껑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맨질맨질한 부분이 내가 맞는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여러분. 사용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막 이게 막 수도를 드러내고 그쵸? 막 뭔가 큰 대공사를 해야 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것만 네. 딱 갈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세드먼트 필터 있죠? 얘는 위를 여셔야 돼요. 오.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를 열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것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샤워기에 드릴게요. 다 장착되는 규격이겠죠? 네.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 있나요? 평균적인 우리 샤워기 사이즈로 나왔고요. 네. 자 보시면 얘는 이렇게 위쪽이 약간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네. 아래쪽에 홀이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거. 아래가 조금 더 좁네요. 좁죠. 네. 아래로 갈수록 살짝 좁아들죠. 위에가 꽃 모양.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무궁화 모양 같더라고요. 무궁화가 위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무궁화가 위로예요. 그래서 진짜 간편하네요.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돌려주시면 끝. 돌려주시면 끝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예 이렇게 제품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네. 기존에 있던 우리 집 샤워기랑 얘를 뺀 다음에 얘를 그냥 돌리셔서 끼우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규격이요 똑같이 갔을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저희 스튜디오에서 쓰던 건데 한 1년 정도 썼어요. 1년. 타이트하게 하면 안쪽에 지저분한 것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요거 안에 저희는 진짜 너무 잘 보이고 이게 보이거든요. 저희 눈으로 보면 막 찌꺼기도 있고 안에 막 껴져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 보시면 허연 거랑 막 녹슨 거 보이시죠? 저 안쪽으로는 더 녹슨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아, 그동안이요? 아, 제가 여기다 몰랐죠. 머리를 감았죠. 머리 감았거든요. 자, 샤워기 필터는 국내 샤워기 호수와 호환이 가능하게끔 제작되어서 구분 없이 교체가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헤드만 딱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올 구멍이라서 분사력도 되게 좋고요. 네. 이 수압이 되게 좋아지는데 필터도 필터인데 이거
샤워기 이 헤드 맛 보시잖아요. 자, 보시죠. 수압 한번 보세요. 나가시는 거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같은 시간대에 샤워를 해봤는데 30%에서 40% 절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압은 강력해지죠. 물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 이 필터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준인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교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저런 거 저희가 저런 영상들 방송 전에도 찍어놨지만 저희 또 방송에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샤워기 우리가 그동안 쓰던 거랑 저희 거.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장으로 해야 되는데 천장으로 하면 저희 막 조명이랑 비싼 카메라 다 난리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틀어볼게요. 자, 동시에 틀게요. 하나, 둘, 셋. 물줄기 보세요. 와, 아, 다르지 약하네요.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대, 아, 쫄쫄쫄. 다르지. 와, 강력하네요. 물살 보세요. 물살 보세요. 소리 자체가 달라요.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먼저 제가 네, 써볼게요. 먼저 한번 소리 들어보세요. 와, 와, 폭포급이다. 네. 그러면 이게 그다음에 저희 거 원래 기존입니다. 아. 우리 이거 갈아야 되겠다. 당장 갈아야겠네요. 같은 환경에서, 네. 같은 수도 시설에서 네, 여러분. 지금 같은 수압으로 쐈습니다. 네, 같은 시설에서 같은 수압으로 쐈는데 훨씬 더 강력합니다. 심지어 얘는 아예 잔류염소, 준금속, 녹물, 모래, 이물질 2차로 걸러주고 심지어 왜 폭포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여러분 음이온 발생하잖아요. 네, 자연적인 음이온입니다. 자연적인 음이온까지 수압 때문에라도 지금 교체해야 된다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보기만 해도 그냥 속이 시원시원하고 딱 이렇게 정면 보시면 여기 또 투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 좋으시죠. 정면 네. 보시면 자 이렇게 보세요. 아예 홀 자체 모양새가 아예 다르죠. 얘는 굵고 몇 개 없고 아, 그러네요. 얘는 295개. 홀 자체가 근 샤워할 만 나겠죠, 여러분. 폭포급이라고. 폭포급이죠, 여러분. 지금 고객님들께서 수압 때문에라도 수압 때문에 구매하시겠다고 하실 분들 엄청 많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강력하게 수압을 하면 샤워할 만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도 요금 나오시면 느끼실 거예요. 어, 수도 요금이 갑자기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그만큼 좀 단축된 시간 내에 샤워가 가능해집니다. 수압 때문에 교체할 만하네요. 그니까 해서 지금 쭉 한번 네. 보시고 그리고, 역시나 오늘 옵션으로 선택해가지고 이거저거 그냥 몇 개월 동안은 내가 신경 안 써야지 하시는 고객님들 되게 많으세요. 네. 생긴 모양새 자체가 그냥 깨끗하게 막 청정의 느낌이 네.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투명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매일매일 내 필터의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필터 상황 보시고 위에 살짝만 보시면 2차 필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구나 보실 수 있고 실제로 꾸준히 쓰시는 분들의 후기를 보면 매일매일 필터 따로따로 구매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본품으로 같이 함께 보내드립니다. 리필 필터를. 그러니까 굳이 또 따로 구매하시지 않고 꾸러미로 오시면 12개월 플러스 한 3개월이니까 한 15개월 정도 쓰실 수 있는 1차 필터 저희가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받으시면 저렇게 필터가 아예 다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는 샤워기 헤드를 받으시니까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콘덴싱 보일러 교체했더니 샤워기 수압 약간 약 해졌던 타이밍이라 이제 무섭다고 오아시스 라방 돗자리 까셔야 저희가 맞췄나요? 완벽한 타이밍이었네요. 자 평균 교체 시간 한번 볼게요. 이게 이렇게 뒤에 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를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또 그림으로 또 설명받으면 난 이게 또 좋더라고. 너무 좋다. 자 세드먼트 필터란 네. 여러분 이게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해서 5마이크로미터 굉장히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것들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7입니다. 예, 네. 여기서부터 이제 막 걸러주는 거예요. 이 필터 보세요. 자, 필터 사용 전, 한 달 정도 사용했을 때, 두 달 정도 사용했을 때, 네. 세 달 정도 사용했을 때 이 색상을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환경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대하는 성향마다 다를 수 있는 게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도 그냥 바꾸는 타입이에요. 좀 찝찝하니까. 네, 찝찝하니까. 네.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 댁은 전주라서 그곳은 이제 도시가스도 아니에요. 기름 보일러 때우는 곳이라서 시골이시구나. 예, 수도 시설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엄마 아빠 집은 한 달만 써도 이런 색깔이 나와요. 예, 이런 색깔이 나와서 그러면 이 필터는 네. 이 색깔로 변했다는 거는 네. 사실 수명을 다 했다는 거죠. 그렇죠. 수명을 다 했다는 네.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보여드리는 거지 꼭 이것만 따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시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세드먼트 필터고 자, 꽃 부분이 위로 가고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는데 애초에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장착이 돼서 갈 거예요. 아우 깨끗해 보인다. 바꿔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 번 쓰잖아요.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네. 건조기 한 번 쓰면 빨래 건조대 못 쓰는 수준하고 똑같아요. 아, 여러분. 맞아요. 제가 이걸 써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1차 필터에다가 소리. 2차 필터. 염소불. 염소불까지 NSF 인증 다 받은 제품 사셔야 돼요. 같이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고 저희 이 또 정수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네. 정수 수준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0301 맞습니다. 네, 처음에 받아보시면 교환만 하시면 돼요. 1차 분수물, 네, 세디먼트 필터. 얘가 한번 걸러줘요. 방금 네. 보셨던 길쭉한 필터 있죠? 그게 세디먼트 필터예요. 5마이크로미터. 네. 그래서 녹물, 여러분 수도관이 녹슬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몰라요. 이 미세올 있죠? 이 미세올이 진짜 아까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물 잘 나오는 거 네. 보여드릴게요. 여름에 더 시원하게 샤워하세요. 아 그러네 이제 더워지니까. 네. 그렇죠? 요거 끼면요 그 굳이 저 두피 이렇게 손끝으로 안 해요. 아까 네. 그 뭔가 마사지 되는 그 이렇게 기분 좋은 간질간질간질하게 막 이렇게 만져주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염소 헤드필터 여기 들어가죠. 여기 이게 지금 잔류 염소 중금속 어머 말만 들어도 무서워. 네. 내가 깨끗하자고 씻는 건데 내가 우리 집에서 진짜 막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가 샤워하는 그 시간이 나한테 힐링인데 그때 이런 지저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물로 씻기 싫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물 쫄쫄 나오는 것만큼 짜증나는 일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더 훨씬 오래 샤워해야 돼요.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실제로 써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30에서 40% 저희수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30에서 40이면 꽤 커요. 그렇죠?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NSF 인증 소재 필터를 확인하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이게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해요. NSF가 WHO에서 NSF 인증을 어디서 많이 갖다 쓰냐면 정수기에서 많이 써요. 맞아요. 우리가 먹는 거, 먹는 특히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국가, 이 NSF 인터내셔널은 네. 인정. 인정. 여기서 검사 받으세요라고 지정해 놓은 곳이에요.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또 갑니다. 저희가 이거는 사실 되게 극한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네. 이거 뭐냐면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자. 어머. 2차 필터 저거 종류가 좀 다르죠? 네. 염소 제거 혼합 항균 각각의 차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이거 먼저 보세요. 네. 저거 한번 설명 준비 부탁드리고요. 네. 이거 지금 뭐냐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극한이네요. 정말 극한. 이거 뭐냐면 네. 숯물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것 때문에 어제 이 펌프를 여러 개 해먹었어요. 이거 저희가 샀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서 샀는데 여러분 네. 이렇게 극한의 상황 우리 집 수도관이라고 생각하면 네. 너무 끔찍해. 나 그래 나는 어른이니까 근데 우리 애기들 샤워하고 왜 가끔 욕조에다 물 받았는데 뭐지 이거? 맞아요. 알 수 없는 거. 과연 욕조에 있던 건가 아니면 물 수도 그런 내가... 상상하는 게 너무 그냥 싫어. 그쵸? 자 나 분명 욕조 청소 깨끗이 잘했는데 이게 펌프예요 여러분 펌프. 네. 여기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물 들어갔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들어옵니다. 여기 보세요. 네. 그리고 결국에 나오는 물 보세요. 자, 물 나옵니다. 이 펌프가 힘이 펌프 또 고장 난 거야? 숯가루 때문에? 펌프가 또 고장 났어. 저 이거 세 개째 먹어요. 이거 방송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고장 난 것 같네요. 자, 일단 보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 생방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오늘 아침에 새로 사온 건데 이 숯 가루가 너무 많아서 지금 네. 펌프가 말을 듣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필터가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오는 물은 깨끗해요. 그쵸? 자,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동일한 겁니다.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필터에서 저희가 보여드린 검은 물들이 다 걸러져요. 1차 필터에서 이제 웬만한 건 다 걸러지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많이 보셨던 건 1차 필터만 있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는 2차 필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여나 조금이라도 있는 잔류 염소까지 깨끗하게 다 제거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로 나눠져서 제거되고요. 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모터에 숯가루가 낀 거야. 그러네요. 우리가 너무 극한의 상황을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 자, 극한의 상황이지만 저는 어떻게든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네. 여기서 나온 물 좀 받았어요. 지금 보시면 일단 세디먼트 필터에 숯가루가 엄청 껴있죠? 1차에서 싹 걸러지죠, 웬만큼? 웬만큼 걸러졌죠? 그리고 네. 너무 죄송해요. 이만큼밖에 못 보여드려서. 그래도 정말 깨끗하네요. 깨끗한 물 보세요. 네. 여기 시원하게 샥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펌프가 고장났어요. 네. 너무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펌프가 고장나서 여기서 나온 물 보시면 일단
순간 1차, 2차 얘네가 다 걸러줍니다. 여기 보세요. 숯가루들. 근데 순식간에 여러분, 새카매졌죠? 숯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 수도관에 녹물이다. 네. 여러 가지 중금속이다. 이물질이다 생각하면 저희 방금 한 1분 전만 해도 깨끗한 거였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얘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네. 그쵸? 그리고 한 번 더 2차에서 염소불. 잔류염소까지. 잔류염소랑 중금속. NSF 인증, NSF 인터내셔널 인증까지. 다 인증받았습니다. 인증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극한의 상황이라서 얘가 순식간에 이렇게 변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거의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주기는 조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2차 페트 염소 제거 혼합 향균 그거 물어보시는데 이제 약간 염소 제거에 특화된 거, 혼합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향균에 향균에 특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간 컨셉이 좀 달리 되어 있어요. 2차 다양하게 필턴. 있어요. 2차 원하시는 거 아마 고르셔서 구매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는 오늘 염소불 중금속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소리 들리시죠?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건 향균입니다. 안 그래도 샤워 필터 필요했었는데 두 세트 구매하셨어요. 오, 잘하셨어요. 저도 앞으로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무조건, 물론 저도 쓰고 있지만 부모님한테 무조건 이 필터를 보내드리고 싶은 게 저 다 똑같은 필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뭐 인증이 뭐 따로 있어? 그냥 필터 넣으면 무조건 좋은 거 되는지. 아니야? 여러분 한국소비자원에서 여러 가지 필터를 테스트할 만큼 요즘 소비자들의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필터고요. 네. 심지어 이 2차 필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는데 네꾸러미와 함께 2차 헤드 필터를 더 구매할 때 네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늘 추가로 필터 따로 옵션 구매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네,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네. 자 지금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자, 구매하기 누르면 선택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밝으신가요? 좀 어둡게 해서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네. 아, 옵션에서 골라야 돼. 그쵸? 혼합은 뭔가 있어. 이거 안 그래도 동호님이 방송 전에 안 그래도 PD님한테 물어보고 알아봤거든요. 그 더 중요도를 따지시는 네. 거에 맞춰서 포커싱 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냥 아예 요 헤드 요거 하나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게 본품입니다. 추가를 해서 얘도 더 조금 헤드 필터도 얘도 어차피 더 필요할 거 조금 더 미리 가지고 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쓸 거니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잔류 염소가 잘 제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물이 가지고 있는 보습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오. 물은 수분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분은 그 보습 덩어리잖아요. 네네. 근데 잔류염소가 그 보습력을 방해해요. 그래서 잔류염소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 잔류염소와 중금속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소향균 혼합 이렇게 특화된 거네요. 네, 네, PD님이 우리보다 설명 역시나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텍스트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심지어 자연 음이온까지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끗하게 이걸로 샤워를 하시고 나왔는데 이제 갈증이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상큼하게 레모네이드 한 잔을 깔라만시 네. 들어간 레몬 가격이 일단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한번 안내를 해주세요. 네, 가격도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 저희가 얼음에 사 먹을까 어디에 사 먹을까 제가 준비를 해드릴게요. 네네. 가격 먼저 안내해 주세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게 5,900원인데 요거는 일단 저희가 단일 구성으로 가격인데 자 쿠폰 받으시면 할인 더 받으실 수 있고요. 어차피 오늘은 꾸러미로 오시니까 꾸러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어제 먹었는데 먹자마자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아, 샤워 네. 후에 한 잔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샤워할 때 한 잔 들고 들어가거든요. 제일 좋아요. 제가 어제 경험해봤는데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냥 깨끗한 물에 네. 욕조 물 받아가지고 네. 그쵸? 욕조 물 받아가지고 이건 오아시스가 또 권해주는 요 레모네이드는 얼마나 깔라만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합성 착향유 색소 이런 거 넣지 없습니다. 않고 이렇게 시원하게 그쵸? 우와. 자 오아시스 가서 레모네이드 한잔 해야겠네요. 그러네요. 레모네이드 가서 오아시스 한잔 하시죠. 차라리 네. 그럴 거면. 그래서 동호님 먼저 하고 저도 제 것 좀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성이 좋아. 아... 맛이 어때요? 이거 진짜 와... 향이 일단 아니 근데 좋다. 지나치게 달지 않아요. 원래 레모네이드 하면 되게 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 너무 어려운 내용 막 필터 막 중금속 막 뭐 네, 어려우셨죠. NSF도 막 어려우셨는데 레모네이드 한 잔은 다 쉽게 나가실 거예요. 상큼한
레모네이드 보니 기분이 좋네요. 여기 아... 지금 기본 깔라만시도 같이 예,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깔라만시.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맛이더라고요. 아우, 일단 기본적으로 시원하고 상큼하고 아 뭐니 뭐니 레모네이드는 전 건강을 생각해서 또 먹잖아요. 비타민 아니, C 보충. 그리고 저희가 그 깨끗한 물로 샤워 딱 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오면 약간 이렇게 갈증 나거든요. 네 맞아요. 수분 보충해야죠. 아 오늘 꾸러미 박사님이신 너무 대단하신데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샤워 딱 하고 레모네이드. 오, 아 비타민 보충. 예. 네. 되게 생과일 맛이 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 인위적인 게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딱 먹었을 때 진짜 그냥 딱 착즙된 그 느낌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 생과일 맛이 나네요. 좋다 좋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네. 자 레모네이드도 같이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시고. 네, 제가 이거 들고 있을게요. 이렇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옵션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더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꾸러미로 받아보시면 여러분 본품 자 본품 들어가 있고 본품 안에도 1차 필터, 2차 필터 있어요. 그 얘네도 옵션으로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쵸? 옵션으로 아예 여러분들께서 4개 필터랑 헤드 필터랑 골라서 추가해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꾸러미 조합 뭐죠? 대박. 자, 38,990, 16,710원이나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16,710원이나 할인 받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샤워 후 한 잔 꾸러미 조합 뭐죠? 대박이죠? 77님 오늘 진짜 오늘 깔라만시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향이 너무 맛있고요. 향이 맛있다. 일단 들어가기 전부터 코에서 그 향이 있어요. 자, 오늘 어쨌든 메인 주인공은 이 샤워 필터입니다. 네. 예전에는 헤드만도 갈아봤어요, 저도. 여기 헤드에 막 갈색 돌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근데 그것도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기존에는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들어있으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PD님 거는 하나는 몸통만 가는 거래요. 몸통만 가는 게 저도 있대요. 몸통만 가는 거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차만. 근데 여러분, 이젠 뭐예요? 2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몸통에서. 자, 물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걸을 대로 걸려 막 못된 애들을 힘들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애들이 못 올라와요. 걸려요. 근데 또 독한 놈들은 이거 통과해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최종까지 오죠. 헤드까지 오 마이크로미터를 헤드까지. 뚫고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거르는 2차 헤드 필터. 얘는 염소볼이라고 해서 아예 여러분 자 잔류 염소 그리고 뭐 그쵸? 중금속 여러분 듣기만 해도 무섭지 않아요? 그쵸. 네, 싹 제거됩니다. 그래서 물 속에 여러분 세균들은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샤워를 끝 마치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 있는 물이 밑으로 다 빠지지 않아요. 그쵸? 네네. 여기 물이 남아있어요. 네. 여기도 물이 어느 정도 막 축축하게 젖어있어요. 자 세균이 어딜 좋아해요? 세균은 바싹바싹 마른 곳 안 좋아해요. 습한 곳 좋아하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요즘 마스크 안도 습하잖아요. 네. 마스크 쓰자마자 안에 땀 흘리고 습해지면 세균들 엄청 많아서 지금 얼굴 트러블 일어나잖아요. 자, 이 습한 공간에서도 얘네는 물속 세균 번식 억제부터 시작해서 자연 음이온 나오죠. 세균 곰팡이 항균에다가 네. 심지어 절수까지. 자, 절수 다시 가겠습니다. 영상 퍼펙트합니다. 보여주시면 네. 저희가 이동해서 준비할게요. 절수. 우리 집은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직접 수도세를 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네. 여러분 수도세 내면서 또 하수도 비용 따로 내시는 거 아시죠? 같이. 아, 진짜. 그러면 곱하기 2예요. 어? 여러분 쓴 것만큼 하수도로 나가기 때문에 돈 또 내셔야 되는데 자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30에 40% 절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쵸. 왜 어떻게 절수 효과가 있냐면 수압이 강력해. 물 나오는 입구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자 이게 제 거예요. 제가 흔들어 볼게요. 이게 기존 거. 기존 거. 자 새로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자, 미세볼이 보세요. 훨씬 많네요, 구멍이. 지하수도 사용 가능한지 여쭤는데 답 좀 주시. 아까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하수 가능합니다. 요거 호환만 되시면 네. 다 쓰실 수 있어요. 이거 사용 가능하십니다. 평균 규격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네. 여기에다가 꽂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아예. 여행 가실 때 요거 따로 빼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나는 물갈이하기 싫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미세먼지까지 싹 내려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물 틀겠습니다. 자, 동시에 틀어볼게.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와! 물줄기 자체가 좀 다르죠, 여러분? 사실 저희도 이거 만나기 전에는 이것도 강력하다고 그랬어요, 저희들끼리. 야, 여기 수도 좋다, 이랬거든요. 이거 만나... 와!
처음에 물을 틀면 약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와, 폭포네요, 폭포. 얘가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요. 아, 수압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봐봐봐. 꺼볼게요. 제가 네. 자, 보세요. 자, 얘가 살짝 얘를 잡고 있다가 얘를 켜면 약간, 약간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잘 위, 잡을게요. 위로 솟구칩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네. 살짝 옆 끝을 잡으면 뭔가 얘가 수압이 강력하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제가 써보니까 화장실 청소할 때도 좋고 머리 감을 때 좋아요. 머리 감을 때. 근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기존 거 보여드릴게요. 기존 거는 물소리 쫄쫄쫄쫄. 근데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네요. 자르니까. 네, 다시 보세요. 물줄기 힘이 없네요. 얘가 사실 이것도 되게 강력하다고 느꼈는데. 올라가. 이게 여기 안에 스테인리스 미세홀 자체가 네.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긴 거 자체가 달라서 이렇게 됐을 때 거의 300개 가까이 됩니다, 구멍이. 똑같은 통에다 물 틀잖아요. 네. 같은 시간에 이 쓰는 물량 자체가 얘는 이만큼인 반면에 네. 얘는 절반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수도세면에서도 건너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오면서 자연음이온까지 또. 자연음이온 발생까지. 와. 아, 여러모로 너무 좋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여요. 내 필터 상태가 지금 어떻지? 우리 집 물 상태가 어떻지? 투명한 상태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바로바로 여러분의 교체 시기를 빨리빨리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2차 헤드필터도 여러분 2개월에서 3개월에 맞춰서 같이 갈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집 상태나 네.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신축 빌라랑 네. 좀 최근에 지어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도관이 그래도 녹슨 정도가 좀 덜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눈에 보여지는 게 그게 좋거든요. 얘도 어느 순간 누르스름하게 변해 있을 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해서 얘네 두 개를 그냥 세트로 같이 가져가시는 게 저는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근데 권장 주기는 1차에 비해 2차가 조금 더 짧긴 합니다. 네. 얘가 조금 더 짧은데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집 상태에 따라서 달라서 네. 저는 그냥 얘 갈면서 웬만하면 같이. 얘도 같이 가는데 뭐 정말 그냥 FM으로 따지면 얘가 조금 더 짧긴 하거든요. 네, 한 7주 정도 보더라고요. 6주에서 7주 정도로 보시고 아래는 한 2개월, 3개월 보시는데 근데 저는 같이 가요. 그냥 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집 상태, 수도관의 그 녹스는 정도, 색깔 변하는 거 정도에 따라서 달리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요거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거는 네. 세디먼트 필터랑 네. 아예 이렇게 2차 필터랑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들어가 포장이에요. 네. 보시면 자 색깔이 처음에는 이랬다가 네. 자, 좀 지나요. 네. 이게 지금 한 달 사용했을 때, 네. 이게 두 달 사용했을 때, 네. 이게 3개월 사용했을 때인데 이게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 주택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바뀝니다. 해요. 네. 근데 오래 지나면 저도 저희 집도 저도 사실 저희 지금 빌라에서 산 지가 5년 됐다. 5년. 5년. 이사해서 5년 살았는데 네. 변하는 속도가 조금씩 빠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처음에 바닥이었을 때 이럴 거예요.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색깔이 이렇게 변화. 오. 이렇게 변하죠. 변해요. 눈으로 바로 보여요. 이렇게 새카만 색깔이 아니라 조금 더 약간 갈색빛으로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녹물이 조금 심한 집도 있고 네. 여러분 이거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확실히 저희 시골은 녹색으로 많이 변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거의 고동색으로 변했어요. 네, 고동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이게 정수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네. 물이 그대로 샤워기 타고 들어오잖아요. 고동색이에요, 물이. 네. 그러니 그걸로 샤워하고 여러분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볼까요? 우리가 샤워를 막 해요. 네. 머리 감죠? 네. 이 필터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만약에 정말 극한의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금속에 염소에 피부 건조해지죠. 난 솔직히 그럼. 제일 싫은 게 녹물이에요. 녹물. 네. 녹슨 거. 에이. 우리가 여러분 녹슨 거 그냥 쇠에 긁힌 거랑 녹슨 쇠에 긁힌 거랑 파상풍이 다른 거 아시죠? 맞아요. 일반 녹슬지 않은 뭘로 베었어요. 그거랑 녹이 쓴 칼로 베었어요.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바로 파상풍 주사 맞으셔야 바로 됩니다. 파상풍 주사 맞으셔야 돼요. 물론 이건 너무 극한의 상황을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런 물들이 막 떨어져요. 막 샤워하죠. 우리 이걸로 뭐 해요, 여러분? 이거 안 해요? 나만 한다고? 이거 안 해요? 네, 전 안 합니다. 이거 안 해? 샤워기에 이거 안 해요? 안 해? 이걸로 입 이렇게 안 해요? 샤워기 이렇게 양치하고 그래서 스케일링, 스케일링 하듯이 네. 진짜 가끔씩 씻어. 먹잖아요. 그리고 막 씻어. 하고 넘어가죠. 예. 막 씻자. 다 온몸 다 씻잖아요. 네. 온몸 다 씻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물은 최상으로 깨끗해야 돼. 칠칠님 한 대잖아. 이거 대부분 할 텐데. 이렇게 하다가
이거 많이 할 텐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샤워 필터 쓰시라는 거고요. 네. 자, 이게 샤워기 안이 더러워서 하지 말라는 행동이에요. 근데 필터 끼면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직접적으로. 근데 저는 약간 이거 너무 시원하거든요. 물줄기 센 거 좀 세고 부드러운 거 쓰잖아요. 그러면 막 총 안에 막 어금니 안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만약에 이거면 하실 거예요? 이거만 하실 이거. 이거는 안 하지. 이건 이제 못 하겠죠. 이거는 못 하지. 네. 이거는 제가 못 하죠. 네. 그쵸. 예면하죠. 예면하죠. 그쵸. 난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줄기도 좋고. 여러분, 자, 왜 할 수 있는지,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보여드릴까요? 필터에서 걸러지는 걸 한번 저희가 지금. 네, 저희가 이제 교체할 때 저희가 한번 봤어요. 아유. 저희 것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안에 보시면 막 녹슨 것도 있고 이물질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에요? 지금 아 하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뭔가 아픈지.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필터 1차에서 한번 저렇게 굵은 것들 싹 거쳐지고, 와. 2차에서는 잔류염소나 중금속들이 이제 걸러지는데, 1차, 2차로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안심하셔도 되고, 저희가 보여드린 필터는 NSF에서 인증받은 필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NSF 인터내셔널.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너무 싫죠, 여러분. 인정하기 싫죠.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서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자, 사용하는 방법을 동호님이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받으세요, 먼저. 이렇게 받으시는데 교체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다 썼어? 사용설명서 안 읽으신 여성분들도 금방 하실 정도의 간편해요. 자, 먼저 첫 번째 1차를 좀 교환해야겠어요. 자, 처음에 받아보시면 딱 이 상태로 도착을 그쵸? 해요. 본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요 아래 헤드 있죠. 요 아래에 막혀져 있는 플라스틱만 이렇게 풀어주시고, 기존에 쓰고 계셨던 거 있죠? 기존에 쓰고 계셨던 샤워기 헤드 빼시고 줄에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1차 끝나고 만약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 갈고 이제 싶어. 1차부터 가르겠다면 위에 헤드만 돌려주시고 요거 쏙 이렇게 똑 해주면. 지금 저 샤워기 더러운 거 영상 보여드렸더니 새벽 배송으로 당장 내일부터 당장 우리 집 샤워기를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거 위아래 헷갈리지 자, 않죠? 네, 간편하게 아래가 조금 더 좁아요. 예, 보이시죠? 네, 제가 보시는 것처럼 위쪽이 조금 더 넓습니다. 이거 볼록볼록한 거 4개 나오는 게 아래, 그리고 위쪽에 약간 꽃무늬처럼. 여기가 약간 저희가 무궁화라고 하더라고요. 무궁화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무궁화 쪽 위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이제 1차 필터 교환 완료. 네. 자, 그 다음에 돌려주시면 돼요. 그냥 똑같이 그냥 뚜껑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편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또 이게 투명해서 직관적으로 내 필터 상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필터 교환 해볼게요. 2차 필터는 어떻게 교환하냐면 이쪽 샤워기 헤드 앞쪽 있죠. 여기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걔도 열려요,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하면 똑같이 열려요. 아,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열고 충격받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지금 있는 거 열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리고 여기 쏙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세히 보시면 요 가운데 부분은 다 오돌오돌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바깥쪽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도기가 이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 만약에 얘가 이제 갈 때가 됐어. 새로운 걸 갈아야겠죠. 끼죠. 그럼 여기 위에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쏙 넣어주시고 다시 기존에 있던 캡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걸 갈면서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300개 가까이 되는 이 홀에 보이시나요? 스테인리스 미세홀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수압을 강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연 음이온이 여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끝!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환까지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환하면 뭐 할 수 있다고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교환하면 양치하고 바로. 저는 안 하는데 이렇게 한대요. 전 처음 봤어요. 난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해서 보셔야지 이렇게. 예, 입안에 헹구실 수 있을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만나보세요. 1차와 2차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0301님께서 새벽에 바로 만나셔야겠다. 당연시하게 진짜. 생각했던 것들을 좋게 만들어준 오아시스 방송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준비 많이 할 거 지금 일단 만 분 넘어가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오늘 이 세디먼트 필터랑 그리고 헤더 있잖아요. 헤더 필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존에 솔직히 아쿠아 듀오 말고 다른 제품도 썼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딱히 욕실용 샤워기 관련해서 성능 관련 기준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건 누군가 이걸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관련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게 NSF 인터내셔널 인증이에요. 네. NSF가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게 여러분 정수기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요.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물은 솔직히 내가 이거 하는 것보다 훨씬 깨끗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 안 먹고 뭐 렌탈을 하던 돈을 내서 정수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쵸?
아 이거 하는 것보다 저는 해서 이걸 삼키진 않아요. 정수는 제가 삼켜요. 네. 근데 그 정수기 많이 관련하는 인증이 NSF예요. 이거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한 지정했습니다. 거고요. 자 오늘 제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1차로 먼저 저희가 보여드린 거 긴 필터 있죠. 요거 요거. 세디, 네. 긴 필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2차로 차단을 하고요. 저희는 2차 필터까지 있습니다. 2차로 넘어가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보시는 게 이제 미세호 한 300개 정도의 홀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부드러워요. 강력하면서 부드러워서 여러분 아까도 보신 것처럼 시원하게 샤워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보시는 게 이제 헤드 필터. 이게 2차 필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잔류염소, 중금속을 필터링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염소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물 자체의 보습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염소가 수영장 소독하는 데도 같이 써요. 독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물에 염소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잔류염소 중금속 필터링 해주는 2차 필터에다가 수압은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미세홀이 정말 300개 가까이 막 촘촘하게 자리 잡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겉에 있는 테두리랑 안에 있는 거랑 또 그 촘촘함이 달라서 안에 있는 물 나오는 그 시원한 속도가 좀 그 밀집 그 속도가 아예 좀 달라요. 네, 아웃과 바깥쪽,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 구멍 크기가 살짝씩 다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밑에 이제 밑줄 쫙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가 네. 이것만 보세요, 여러분. 요거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권위 있는 곳이고요. NS 인증 소재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해요. 시간 순삭이라고 여러분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10분 남았는데요. 네. 저는 아, 제가 오늘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예 그냥 보여 드릴게요. 네. 이거 그냥 한 번만 잡아주세요, 감독. 저희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여러분, 수중 펌프. 수중 펌프예요. 네. 저희가 숯가루를 담아가지고. 준비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필터 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물 걸러지는 거 저희가 이거 어제 다 실험 테스트 해보고. 야, 이거는 진짜 방송 중에 보여주면 대박이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준비했는데 어제 펌프가 두 개가 고장난 거예요. 또 고장났어요. 이거 펌프 어제 쓰던 거 남아있죠? 어제 펌프 했던 거 남아있죠? 네. 그거 저 줘보세요. 예. 네. 근데 이거 오늘 아침에 저희 팀장님이 출근하시면서 들려가지고 사온 거거든요. 사온 거예요. 온라인만 판매하는데 공장으로 와서 이게 어제 해먹은 거예요. 아이고. 어제 해먹은 거 필터 두 개.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버렸더라고요, 어제. 딱 한 번 성공했네요. 원래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건데 저희가 공장까지 가서 아침에 이거 사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원하게 이거 아예 필터링 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오늘 너무 죄송하고 아쉬운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영상으로 좀 남겨놨어요. 다행이죠? 저희가 영상으로 남겨놨어요. 필터 해먹었어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준비 더 잘할게요. 네. 영상 한번 저희가 찍어놓은 거 볼까요? 아예 얼마나 깨끗하게 물이 필터링이 잘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새카만 물이 필터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네. 1차에서 한번 걸러집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2차에서 한번 더 걸러져서 네. 정말 깨끗한 물로 나옵니다. 펌프가 극한, 너무 극한. 우리 다음번에 할 땐 좀 살살 하자. 네. 네? 아! 그러면 더 리얼하네. 네. 저희가 또 영상도 폰에다 또 남겨놨구나. 어제 하는 거.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어제 저희가 했던 거를 남겨놨어요, 여러분. 이건 증거입니다. 저희가 여러분한테 정말 너무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레이 할게요. 자,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아, 됐죠? 저 이거 어제 저희 스튜디오고요. 이 물 펌프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쵸? 그리고 이제 펌프를 통해서 물이 필터 1차, 2차 나옵니다. 저희 지금 진짜 실험한 거라서 주변 정리 하나도 안 돼 있죠. 보세요. 깨끗한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제가 방송 중에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안 됐네요. 그쵸? 이게 안 됐어요.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네. 요거 보여드리려고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네. 네. 저희가 펌프가 심지어 온라인만 판매하는 건데 펌프가 고장나가지고 화가 나니까 이제 레모네이드를 한 잔 먹고 갈게요. 답답하니까. 아, 요거 진짜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왜 갑자기 레모네이드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꾸러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모네이드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고요. 요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네. 깔라만시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색소도 없어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사 먹었던 주스랑 다르게 약간 좀 생과일 주스 같은 맛이 되게 많아요. 맞아, 그냥 진짜 착즙해서 바로 먹는 것 같죠. 펌프 이게 무슨 일이고 해서 그냥 펌프 세 개가 다 아예 끝났어요. 어제 오늘 이틀 만에. 아 어떡해.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와 색깔 보세요 여러분.
레모네이드 이거 원액 아닙니다. 그냥 바로 직접 드셔도 되고요. 많이 달지 않아서 좋아요. 오, 많이 안 달다. 많이 안 달죠. 한 잔 드릴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깨끗하게 이제 샤워하셨어요? 이제 머리 탁 말리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한 잔 하시는 거예요. 아유, 맛있다. 진짜 상큼하네요. 보이세요? 이거 저만 보이나? 뭐가 있어? 이 안에 레몬 보이세요? 아, 뭐가 막 있네. 안쪽에 레몬이 있네. 갈아 넣었네. 이 안에 알알이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이면 안 보여. 이렇게 보면 안 보여. 근데 저희 눈에만 보이니까 받아서 확인하세요. 안 보이다가 먹을 때 나타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 여기 보면 되겠다. 여기 지금 표면 보면 직접 갈아 넣었네요. 자, 여러분들 이 카메라의 기술을 한번 믿어보세요. 여기 테두리 보면 이렇게 촘촘촘촘촘촘촘촘하게 붙어 있죠, 여기 애기들? 네, 어, 보인다. 여기. 아, 시원하다. 여기, 여러분. 여기. 네. 탄산수 넣으면 너무 맛있죠. 맞죠. 그러면 레모네이드 되죠. 오늘 여러분 이렇네요. 네. 그 식품 방송도 주문 속도가 빠르긴 해요, 오아시스는. 근데 오늘 당장 새벽에 바로 가야겠다고 지금 싫으신 거야. 오늘 저녁에도 우리 집 샤워기 왠지 쓰기 싫어 하시는 분들 괜히 저희 때문에 죄송하고요. 아,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아직은 이거 하지 마시고요. 갈아 끼우시고 난 이거 꼭 하는데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물줄기로 하잖아요. 진짜 네. 물로 막 스케일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아, 근데 그리고, 진짜요. 왜냐면 구멍이 한 300개 정도 있어서 이 홀로 스케일링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음이온 나온다며. 네, 자연 음이온 나옵니다. 여러분 음이온은 여러분 요즘 음이온은 음이온 가습기도 나와요. 음이온 정수기가 나오고요. 네. 음이온 안마기도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음이온은 뭔가 그 좋은 곳들을 좀 넓게 퍼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가습도 습도를 음이온 가습기를 쓰면 그냥 네. 일반 가습기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고르게 습도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 음이온이 뭐냐면 원래 그 폭포수에서 물줄기가 팍 떨어질 때 그 밑에서 막 잔잔하게 올라오는 안개 같은 거 있죠? 거기서 음이온이 발생하는데 자연 음이온까지. 어제는 족발 받고 오늘은 샤워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아시스는 진짜 식품만 아니라 네.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도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준비가 잘 되어있고요. 마이크인가요? 물줄기나 나 이거 물줄기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이걸 왜 하면 시원한지 물줄기 한 번 더 갈게요. 우리 네. 끝내기 전에 물줄기만 한 번 더 가자. 제가 물줄기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물줄기 한 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오늘 저희가 가는 구성입니다. 여러분 본품 하나 가고요. 필터 4개에다가 2차 필터까지 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일단 저희가 준비를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꾸러미를 받아보시면 여러분 네. 지금 꾸러미 상품이고요. 환경이 오염돼서 샤워 필터도 발전. 아, 그렇다. 솔직히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없긴 했었죠. 그리고 환경 오염도 오염이고 사실 집이 오래되면 수도관도 같이 늙어요. 네. 그리고 수도관이 우리 집만 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갈 수도 없고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집 수도관이 어떤지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이건 기존 거. 안녕하세요. 기존 겁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비교를 해서 저희가 물살이랑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네. 오늘 보시는 아쿠아듀오. 자, 당장 우리 집 샤워기 쓰기 싫어하셔가지고 주문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하나, 둘, 셋, 뜹니다. 얘 봐, 얘는 머리가 들려. 얘는 머리가 여러분. 얘는 머리가 내려가네요. 나 얘 여기 들고 있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그쵸? 얘는 머리가 들리죠, 여러분. 네. 이거는 뭐 그냥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내려가네요. 네. 확실히 강력하고요. 일단 제가 끌게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시 틀겠습니다. 네. 보세요. 여기 위치 맞죠, 지금? 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짠. 와. 약간 여기서 막 자연 음이온 같은 폭포수 같은. 여기 약간 천지연 폭포 온 것 같다. 그러니까, 그쵸? 여기가 시원해요. 제가 손을 여기다 갖다 대면 여기에 바람이 일어나요. 이게 자연 음이온 아니야? 네, 맞아요. 이게 나 어디 놀러 온 것 같다. 기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꾸물이 오세요, 꾸물이. 자, 이것도 오세요. 저희 사실 이거 만나기 전에 진짜 강력한 줄 알았어요. 아, 우리 이걸로 어떻게 빨래하고 어떻게. 아, 부모님 아무런... 이걸로 머리 감았어요, 샴푸. 우리 왜 그때. 우리 그때. 속상하네요. 그때 아로마틱 할 때 부모님 이걸로. 맞아요. 했었잖아요. 저 이걸로 감았어요. 근데 그때도 이게 저는 강력한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강력한 물살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아, 조만간 어마어마해. 아로마티카 방송 한번 해야겠네요. 안 되겠네요. 예. 네. 해서 여러분, 수압까지 확인 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쿠아듀오고요. 오늘 진짜 이거는 다른 식품보다 더 빨리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게, 당장 우리 집 샤워기
당장 우리 집 샤워기 쓰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는 좀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막 너무 막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벽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네, 빨리 교환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또 보여줘. 그러면서 이거 또 보여줘. 아, 우리 집도 20년 혹시 생각해보세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집? 20년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 그쵸? 그리고 녹슨 수도관에서 나오는 매일 쓰는 물, 매일 샤워. 각종 세균 이물질 노출되어 있는 샤워기까지. 무섭네요. 그쵸? 폭포 수준 맞습니다. 폭포 수준이죠. 그리고 네. 막 수도세가 너무 무섭게 나와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시면 우리 아이들도 빨리 샤워하고 나올 거예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자, 12시가 다 됐네요. 벌써 시간이 순삭이네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아시스는 단품도 좋지만 네. 꾸러미 30%가 꾸러미가 진짜 최고입니다. 그게... 오늘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꾸러미가 자 저희가 잠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시간이 엄청 없네요. 자 오직 방송 중에만 이 쿠폰이 중요해요.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저희 방송 이제 곧 끝납니다. 여기 보이시죠? 쿠폰 받아주셔서 1차, 2차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아 1차, 2차래. 첫 번째 있는 게 30%고요. 네. 두 번째 있는 게 10%입니다. 이거 받아주시면 오늘 위에 보신 것처럼 16,000원 정도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즉시 할인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새벽에 바로 가세요. 샤워하기 전에 내일 아침 샤워하기 전에 바로 가세요. 네, 이렇게 교환까지 가능한 새벽 배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양치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원하실 거예요, 여름에. 꾸러미랑 헤드필터 추가 주문을 해주셨다고 오늘 속 시원한 방송이었다고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항상 깨끗한 물, 건강한 먹거리 드실 수 있도록 네. 오아시스가 더 힘차게 애쓰겠습니다. 저희는 주말은 쉬고요. 내가 싫어하는 주말. 네. 오아시스 없어서 싫은 주말이지만 주말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11시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